할렐루야. 네, 이제 화면이 바뀌어 여러분 제가 등장할 줄로 아시죠? 이렇게 준비 키타고 딱쫙 올리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한번 조금 아까도 아니에요. 벌써 1시간 전에 이제 여기 이제 준비하려고 그럴 때 기도를 한게 있어요. 이제 뭘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제게 맡겨주셔서 오늘 새벽 기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딴 일하고 이 시간에, 이제 물론 지금 직장에 뭐 앞으로 이제 나가실 분도 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 할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저는 미리 그런 마음으로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우리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그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기도 훈련, 20번째 시간으로 일단은 마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몸이 다 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가 터지게 하시고 신유의 은사와 기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사 성령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자 우리의 마음 아파요. 우리 찬송 좀 할게요. 기도하자 우리의 마음 아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통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여러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천국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천국 바라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몇 곡은 우리 8호방에서 찬송을 몇 개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틀어드렸는데 그중에 한 곡이 성령의 불이나 성령의 불. 그래서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래서 성령의 불 불이야 우리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 권능이 많은 거예요. 그 능력으로 뭘 하느냐?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을 끝까지 그만 변치 않고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로서 아무리 우리가 굳은 결심해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니고 막 믿음이 이렇게 충천했지만 성령을 못 받았을 때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순교했어요. 죄다 순교했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환난이 닥치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그 힘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의지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불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의 불 아멘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 야 신유의 불 받고 영식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이 세상 어디든지 주신 사랑의 불, 아멘.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 부시네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할렐루야.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전해야 될 사람들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그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이 세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먼저 기도할게요.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 먼저 우리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첫 시간에.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죠. 기도 제목에 올라온 거 보니까 10호방에 우리 문혜영 자매님하고 아기하고 딸 중문이가 아픈가요? 우리 학생인데 어쨌든 아이가 아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래요. 코로나. 아유. 열도 나고 기침도 나는지. 자, 10호방 우리 문혜영 자매님과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6호방에 우리 김영 자매님 또는 금영 자매님 밤마다 머리가 아프시다 그러네요.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목소리로 이렇게 음성 파일을 올리셨더라고요. 새벽기도
못 나올 것 같다고. 자, 우리 김영 자매님. 지금 혈압관계로 자꾸 머리가 아프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엊그저께도 제 최령의 자매님도 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셨는데, 자, 일단 우리 문혜영 자매님과 딸, 그리고 김영 자매님, 최령의 자매님, 그리고 기타 또 지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김종우 자매님은 어저께 처음으로 이 항암 그 이제 치료 시작하셨어요. 그 주사 맞는데 4시간 걸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는 병원에 가고 이틀은 집에서. 네, 하나님께서 힘을 빨리 주셔서 약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예수의 피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김종우 장로님, 문희영 자매님과 딸 김영 자매님, 최령의 자매님 위해서 주여 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 김종원 장로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직발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으로, 치료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문혜연 자매님과 아기가 지금 아버지 코로나입니다. 하나님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각종 증세가 떨어지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 자매님 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압과 모든 기타 증세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령의 자매님 역시 머리가 아프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보 오셨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혈압관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하나님 모든 고혈압은 정상으로 떨어질 즉, 모든 저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 즉, 모든 두통 예수 이름에 떠나갈 즉, 모든 통증 예수님의 이름에 떠나갈 즉, 모든 코로나 증세 예수님의 이름에 떠나갈 즉, 모든 감기 독감 증세 예수님의 이름에 떠나갈 즉,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김종우 장로님, 아버지께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항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치료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약의 치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피 있는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몸으로 영혼 육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골든 타임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때입니다. 김종훈 장로님 영혼 육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축적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아버지 장로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오라마마 샨다라바 카이어라바 신유의 성의 불이 발쳐라. 신유의 성의 불이 발쳐라. 치료받을 쳐라. 몸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나왔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치유의 불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마마 샨바라 키탈라마 오라마마 샤이아라 다라카스 오마라바라바 샨바라 기아라바바람바라 샨바라바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병을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미다. 람바라 사케바 오람바마 샤키아라바사 할렐루야라바 삼바라바라바라 샨바라바 예수의 피 찬미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마지막은요, 기도 훈련의 20번째 순서는 기도와 교회 성장에, 기도와 교회 성장. 어저께 제가, 그 미국에서, 애쉬베리 그 대학교에서, 기독교 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것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역사도 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보고, 우리 미국에 계신 워싱턴에 계신 한 목사님이 조금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본인이 직접 가서 한 거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서, 성령이 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기도를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막 사람들이 막 미어 터져요, 갑자기. 예, 그런 역사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그러면은 그 위에 그 빌리그램 전도 집회 해놓은 건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빌리 그램 전도 집회는 또 그거는 조금 이따 찾고 빌리 그램 전도 집회는 뭐냐면 1973년도에 세계적인 부흥 강사인 빌리 그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집회를 하러 오세요. 5일 동안 하시는데 여의도 광장 그 당시 1973년 여의도 광장에 우리 먼저 보내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거기다 이제 뼈다귀만 지어놨을 때예요. 뼈다귀 정점 여의도 광장 여의도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융계의 모든 것이 집합되는 굉장히 막 복잡한 데지만 그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벌판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5일 동안에 총 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110만 명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부흥 집회로 기록이 돼요. 우리 그러니까 한때 110만 명이 모였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1973년도에 여러분 보세요. 1973년도니까 그때 모습 보면은 우리 뭐 북한이랑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한번 보세요. 김장환 목사님 지금 이제 거의 90이 다 돼가시는 김장환 목사님이 그 당시 아주 젊으신 목소리로 그냥 통역을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아주 집중하는 목사님이 되셔서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그때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했는지 우리 도전받기 원합니다. 네, 열어주세요. 여의도 plaza is actually a little island right in the midst of a Han River. And there's a group of people come clear down southern part. They brought all their beddings. And they are cooking right on there on the premise. They are just going to stay. And I asked them why they'd come. And they say simply, we want to receive blessing and mercy and grace. Our word for grace is 은혜. They just say 은혜 받으러 왔어. That means I want to come receive the grace from God.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제 잠시 동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Do you believe in God?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God? 당신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I'm going to ask you today to receive Christ.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수천 명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실 겁니다. I want you to stand up and say today, I'm willing to turn from my sins. I want Jesus in my heart.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And keep standing. I'm going to ask that we have a prayer. 이제 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Oh God, 하나님, I receive Christ as my Savior.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I confess him as Lord.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From this moment on, 이 순간부터, I want to follow him.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And serve him in the fellowship of his church. 네, 여러분들 저렇게 5일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참 1973년도에 이제 딱 50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50년 기념해서 저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이제 프랭크 그램이라고 하는 아들이 목사님이세요. 그 아들을 모시고 이번에 50년 만에 우리 한국에서 다시 한번 빌리 그램 이 집회를 기념하면서 다시 집회를 해요. 이번에 올해 5월 그 빌리 그램 그 하여튼 30일부터 6월 3일에 했었어요. 저때는 73년도에. 110만 명이 모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북한의 1973년 그리고 남한의 1973년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1973년대에 사람들이 110만 명이 저렇게 모면서 물론 동일한 사람이 계속 왔겠고 이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간증한 거를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할머니들이고 다 그냥 신분지 깔아놓고 그냥 땅바닥에 맨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집회가 끝난다면 밤에 집회를 안 가고 저절로 철야기도 같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날 또 집회 이런 식으로 5일 동안 어린 학생들도 많이 갔고요. 보니까 그리고 거기 참석해서 은혜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교회 집사님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전도사 목사님들이 다 되셨더라고요. 자 1973년 우리 북한에서도 참 이런 부흥의 물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북한이 지금 저렇게 힘들게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정말 남북한이 우리 그때 72년도부터 남북한 뭐 이산가족 정상회담 뭐 그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결과가 지금 50년 후에 엄청나게 지금 격차가 나고 지금 다 이산가족에 탈북민 돼가지고 가족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되고 힘들게 됐잖아요. 사람도 굶어 죽는다 그러고 이 선택이에요. 73년도에 그게 하나의 이제 한 예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그 이후로 해가서 최고의 교회 78만 명의 성도가 한 교회 성도가 78만 명 세계 기록인데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그 또 애쉬베리 거기 또 친절하게 한 목사님께 올려주셨으니 미국은 또 이렇게 막 우리같이 막 110만 모양 뭐 그런 건 아닌데 조용했던 학교에서 어떤 일이 나서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있는지 한번 더 볼게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용열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애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도시 그곳에는 애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밭, 더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엄,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 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의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안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제벨이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 홍 교수님, 닥터 홍 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제벨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제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윌모우로 이주하고 에제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웃은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A man with a sign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제벨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Fox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두 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제벨이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에 지난 13일 동안 지속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강단에서 목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의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되라고 요청했을 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이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서 있는 곳, 섬기는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한국교회와 미국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켄터키의 작은 시골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가지 가르침은 이 부흥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전한 사람,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로 하늘을 울린 사람, 회개에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모든 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흥의 캐리어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한국교회와 한인이민교회 그리고 미국교회와 전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잔잔한 터치로 언제나 만족을 누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참 놀랍죠? 거기서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한 찬양을 하는 팀을 다 거절하고 그냥 평범한 학생들, 학생들의 예배거든요. 신학교에서 벌어지는 경건 예배는 그냥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아, 놀라운 것이 2015년부터 한 교수, 중국인 교수님을 완전히 교수까지 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도만 시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역시 기도 없이는 부흥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과 마무리하면서 이 부흥이란 것, 교회 성장은 기도가 없이는 되지가 않는 거죠. 이런 역사라는 것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오늘도 이 역사의 현장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워서 꾸준하게 모든 것을 바쳐서 기도하게 하셨네요. 우리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이 성전으로 와서 새벽 기도 시작한 지 꼭 1년이 이제 돼갑니다. 다다음 달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축복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더 많은 기도라면 저희같이 작은 인원이 뭐 아주 작지도 않아요. 한두 명도 이 한 명보다는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분명히 남북한의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3시 뭐 밤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4시 반 5시 그렇죠? 자 그지 같이 파워포인트 볼게요. 파워포인트 보고 말씀 보고 오늘 이제 기도 훈련 마무리하는 시간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 훈련 기도와 교회 성장입니다. 말씀 볼게요. 자 빌리 그램 그 사진부터 쭉쭉 하나씩 넘겨주세요. 네 아까 여러분 보신 거죠? 빌리 그램 전도집회 73년도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진행됐고요. 5일 동안 지금 110만 명이 참여했다는 놀라운 기록을 가진 저 앞에 있는 게 저게 다 사람이에요. 사람. 저 한국 사람들 더 앉아가지고 저 말씀 듣겠다고 저 여름에 신문지 깔고 앉아서 저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던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부흥 크게 일어났는데 영적으로는 침체가 됐어요. 다시 한번 올해 내년에 큰 국제적인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어요. 자 이제 말씀 볼게요. 자 교회 성장과 기도의 중요성.
자,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는 기도와 사역이 합쳐져야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와 사역이 합쳐져야 성장을 한다. 여기 화면 켜주세요. 자, 그러면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사역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와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 같은 교역자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이 서로 섬기는 건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자, 비행기 양 날개다. 양 날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비행기가 못 뜨죠. 추락하죠. 날개 고장나면. 사역은 사람을 위한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와 사역 중에 어떤 것이 비중이 더 클까요? 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사역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게 사람보다 더 중요하죠. 사람 섬기는 거는 하나님 일단 섬기고 두 번째예요. 그러면 기도와 사역 중에 그렇죠.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비중은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힘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이는 주위 사람들에게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했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 이게 교회의 두 가지 큰 의무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 성장하는데 주인이 누구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라는 사람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아무리 우리 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선생님들이 팀장이 실장님들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뭘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공통적인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많은 기도는 많은 성장이 있더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많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적게 하는 데는 적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뭐 거의 성장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머리에서만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하면 많은 성장이 있는데 기도를 적게 하면 적게 성장한다. 성장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과 한번 퀴즈 한번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는 뭘 하게 합니다? 무엇일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초, 2초 정도. 뭘 하게 하지? 기도하면 뭘 하게 하지? 뭘 하게 하지? 뭘 하게 하지? 네, 맞춰도 제가 지금 당장 상품 못 드리겠고요. 한번 보여. 정답 올려주세요. 눌러주세요. 회개. 혹시 이거 맞히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기도는 회개하게 합니다. 정답 맞히신 분 있으세요? 있나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없으세요? 오! 누구? 김춘옥 실장님이 맞췄어요? 춘옥 실장님? 진짜로? 춘옥 실장 진짜 회개하게 합니다? 오! 그래요? 좋아요. 제가 가면요. 제가 상품 갖다 드릴게요. 맛있는 사탕을 갖다 드리든지 이거 나 꼭 기억할게요. 네. 맞췄습니다. 좋아요. 오늘 이름 적어놔야지. 자, 그 다음에 이 기도하게 되면 회개를 먼저 한다고 해요. 아까 그 부흥의 역사가 뭐라고요? 기도했더니 회개가 먼저 임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회개. 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마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 다음에 에스라서 10장 1절도 회개에 대한 얘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 영이 먼저 임해야지 죄가 용서가 돼야지 깨끗해진 다음에
깨끗하신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번 기도는 무엇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건 조금 쉬운데 기도는 무슨 역사? 네, 정답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도 혹시 맞추신 분 계세요? 맞추신 분? 이거는 좀 많이 맞추셨을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 오! 오! 뭐 손이 여기저기 오시는데 네, 아유 감사해요. 이건 많이 맞췄기 때문에 상품이 없고요. 그래도 제가 가면 뭐 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자,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라고요. 성령의 역사해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성령께서 뭐 역사는 아무것도 말짱 헛거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기도하면 이것도 좀 쉬운 문제입니다. 무엇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최근에 우리 아카데미에서 한 것 같은데요. 바로 지난주에 뭘까요? 정답? 정답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도 맞추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주세요. 맞추신 분 계십니까? 보여주세요. 맞추신 분? 영적 전쟁 맞춰주신 분 계세요? 어? 손 들으신 분이 상품 안 준다 그랬더니 또 손 안 드셨나요? 영적 전쟁. 아,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승리하면 전쟁에서 승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6절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람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여호와 니시. 여기서 나왔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가서 막 그냥 아말렉하고 싸움을 하는데, 자, 모세가 손을 닦고 하나님 앞을 향하여 손을 들고 중보 기도를 하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팔이 내리면 안 되니까 팔을 양쪽에서 사람들이 하나를 붙였어. 근데 그 받치고는 사람도 얼마나 팔이 같이 아파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돌을 싸가지고 돌 위에 뜨 이렇게 올려놓고 받치게 했어.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를 빼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기독하세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내가 손을 올려 기도하면 하나님 싸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무슨 일이 납니까? 반드시 이긴다. 아멘. 자,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 다음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이긴다. 아멘.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기죠. 우리가 이기죠. 우리 교회가 이기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기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께 좀 손 좀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들어보세요. 하늘을 향해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뭐 팔이 아픈 내려서 간절히 기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팔을 올리니까 이기잖아요. 내려오면 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동안은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제일 처음에 이제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되고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요. 기도했을 때, 기도를 멈추고 했을 때, 내 손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20번째 이 기도의 훈련, 기도 훈련 시간을 한마디로 결론 내릴게요. 기도하면 이긴다. 다시 한번 따라해서 기도하면 이긴다. 모든 문제에서 이깁니다. 모든 질병에서 이깁니다. 아멘. 모든 갈등에서 고민에서 이깁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이깁니다. 뭐 이기지 못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싸워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자, 20시간이나 저랑 같이 기도 훈련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고 중요한 거는 기도는 뭐 머리로만 알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게요. 우리 그 아까 사람들의 물결 봤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모여든데 그런 모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안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쫙 기도할게요. 우리가 늘 하는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 북한 땅 치료하시기를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 북한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를 전 세계에 다 성령의 불길이라고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나 사악한 시대인데요. 전쟁이 이런 곳에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 아버지 분쟁이 그치고 평안이 오게 하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위에서 기도하는 나라들 중국 땅 또 우리 선교팀 가는 일본 땅 지금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미국 땅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로드림 위해 기도합니다. 송혜 목사님과 우리 함께 합력해 지내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5월 말 이제 24일 출국해서 6월 10일 일정까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박정희 목사님과 저 신장이식 수술 빨리 이제 비자가 날짜가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그 순서 절차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청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마 삼바라라 카시아다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오도록 하나님 우리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오리야라바 카이야라바 바람바라바 샴바라바 운바라바 야라바 간바라다라 산다르디야라 카탈라라 샴다르다라 카이야라바 야라바라 샴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바라 세이야라바바 간바라바라 샴바라바 북한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동포들을 살려주옵소서. 대한민국 정신 차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영혼들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젊은 세대를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너무나 사악한 영들이 마약의 영이 아버지 중독의 영들이 휩쓸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끊어지게 하소서. 오라바 샴베리 여라바 간베리 아세 나메라바라 간달레메 미아르 여라바 간달라바 삼바라 에베바 여라바 람바라바 삼바라바 오마라바라바라 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카이여라바 미아르 여라바 카이여라바 여라바 간바라바라바 삼바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라바라 삼바라바라 샴바라 악한 영들 나사는 예수 여러분의 북한 땅과 대한민국에서 물러갈지어라 돌아갈지어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 한반도를 덮습니다. 남북한을 덮습니다. 모든 사람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악한 것들 따라갈지어라, 악한 것 따라갈지어라, 악한 영 따라갈지어라, 사단의 영 따라갈지어라.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오라바비 야라바비 야라바 캄바라바 사바 야라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국가들, 아버지 하나님 중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미국,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악한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전쟁이 끊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시리아와 터키 아버지 지진으로 아버지 마을을 세우게 해주고 큰 어려움에 처했으니 하나님 복구시켜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이 구원받고 위로받게 하시고 천국 가는 사람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라샤바라리 아카 야라라샤르 야라키 야라샤다라마마라마라마시 에베야타라마 하나님의 축복감 성형목사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죄종들과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죄종들 동역자들 축복합니다. 구원자님들 축복합니다. 구원인 사람들 축복합니다. 오라바바 야라바바 야라바 칼라바라바라 에베레비 야라바바라바 샤바라데 바라바라 샤바라 에베바 야라바 칼바라바라 샤바라바라바라바 칼바라바 야라바 칼바라 에베 야라바바 야라바 칼바라바 샤바라바라바 칼바라바 에베 야라 칼바라바 샤바라바라바 야라가다라바 에베리야라 칼바라바 샤바라바라 칼바라다라 삼바라바라바라 샤야라바 아야라바 칼바라다라바 칼야라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는 집안이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머리가 되게 하소서.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충만한 아이들 돼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충만한 아이들 되어서 주변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북한 땅까지 중국 전역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누비는 우리 주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지금 몸이 아픈 아이를 축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있는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은혜 강물의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 의인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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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하나님 바라바 샤야라바 카야라바 삼바라 야라 카야라바 삼바라 주여비 야라바 카야라바 삼바라 바라. 아버지 하나님 에나하임에서 있는 모든 행사와 미국의 일정 축복합니다. 큰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번을 통하여 많은 기도 후원자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 후원자들 아버지 이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들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상할 수도 없다서 놀란 역사를 일으켜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정희 목사님과 저희 신장 이십수설 하나님의 의사십니다. 하나님께 집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 대성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민국에서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원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끌어가여 주시옵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의 이름입니다. 능력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박정희 목사님과 저가 아버지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건강하게 모든 것 진행되게 하시고 놀라운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라바바 야라 샤바라디가라 감바라바 인메 야라바 샤바라바 카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부러 가는 팀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아무도 아버지 탈라지 않고 은혜받고 노력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님 교회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소서. 부흥하게 하소서. 더 많은 일꾼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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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소서. 에비 야라바 샴바라바라 기야라바바 샴바라바라바 시야라바 에비 야라바바라 베레바 카야라바바라
샴바라바 샴바라바라바 야사야라바바 덤바라바라 샴바라바 카야바 오람바바야 샴바라바라 카야라바바람바라바 샤타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 캄바라바라 샤야라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쳐라 기도가 응답될 쳐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마음속에 또 기도 지금 했습니다 또 그래도 마음속에 또 소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걸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중보기도하며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뢰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만사오니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으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에 병도 치료받게 하시고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 시고 만나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간증이 넘치는 우리 하나로 드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오,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말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